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절대 이 두 가지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언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려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직 결혼 얘기를 안 했어요. 또는 언니, 처음부터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 자,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굳이 좀 얘기 안 해도 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미란다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오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미혼으로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보면은 보통 얘기 시작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대부분 해.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냐면 결혼. 언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려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직 결혼 얘기를 안 했어요. 또는 언니, 처음부터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 자, 결혼을 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남자가 나를 가볍게만 만나는 대상으로 여길까봐 뭐 등등등 있지. 자,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얘기한다 한들 이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뭐가 좋아? 뭐 여자 스스로 안심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의 마음 안심이야. 아,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니까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결혼 전제니까 나 지금 33인데 불안하지 않아. 나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한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결혼 전제로 연애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리고 30대 여자가 남자랑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려는 남자의 마음에서 결혼을 전 전제로 연애하니만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건 반 정도의 남자도 환영할 수도 있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 근데 반 정도는 멈칫하게 된단 말이야. 왜?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일단 사랑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면서 진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결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남자들은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얼마나 결혼에 미친 사람이면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얼마나 자존감 없어 보이니. 자기 결혼은 지금 만나보지도 않은 남자한테 결혼을 딜로 던질 만큼 자기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자야? 아니잖아. 너는 지금 연애도 시작 안한 남자가 결혼이 전제로 될 만큼 그 남자한테 확신이 있어? 그 정도로 너의 인생은 보잘것이 없니? 이런 생각까지 난 들 것 같아. 그렇게까지 결혼을 원했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플러스로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연애 시작 전에, 연애 시작 초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요즘 어떠냐면 요즘 MZ시대를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자유연애 즐기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정말 사기치려는 남자애들이 결혼하자고 해. 일부러. 자, 어떤 남자가 나랑 딱 연애 시작도 전에 결혼하고 싶대.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우리 6개월만 만나고 나 너랑 시간 끌고 싶다. 결혼하자. 왜? 요즘 여자들이 요즘 갈증을 느끼거든. 서로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서 이 사람은 시작부터가 다르네. 결혼까지 책임감 있게 나한테 다가오네. 그럼 그 여자는 만남 내내 뭐야?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의 연애보다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겠지. 이건 진짜 나쁜 남자의 경우. 남자애들 중에서 여자를 그냥 혼인빙자 가는처럼 그러니까 사기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자친구 생기면 일단 뭐가 해결돼? 여자친구 안락하고 편안하지. 이쁜 여자친구 데리고 댕기지. 그리고 성욕이 있는 남자들 성관계나 여러가지 부수적인 스킨십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고 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집을 가거나 여자 한번 헌팅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스킨십을 하거나 어떤 성관계 목적을 이루려면 에너지도 힘들고 힘들잖아. 근데 나도 차는 여자애랑 내가 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먹을 거나 좀 주고 좋다는 거나 좀 지어주면서 연애를 하면 내 모든 그런 스킨십이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애들은 시작을 어떻게 해? 얘가 나한테 푹 빠지게 해야 되잖아. 헌신하게 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진짜 나쁜 남자 빙의해볼게. 야, 너 언제 결혼하고 싶어? 오빠 어디다 집 사놓을까? 어디서 무슨 드레스 입고 싶어? 어디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어? 진짜야. 아 뭐야. 아 무슨 벌써 결혼이야.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지. 능수능란한 거지. 말로는 결혼. 결혼이 무슨 자기가 하고 싶다면 여자는 무조건 오케이? 아니잖아. 대부분 왜 남자한테 돈을 줬어요? 아니 결혼하기로 해서 상견례까지 했고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 어쨌건 여러 가지 여자한테 확신 주는 게 결혼이라는 키워드라는 건 나쁜 남자들이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매? 남자친구 2년 지나도 처음에 결혼하자는데 안 해요.
그래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각이 있다면 도망가세요. 얘기하잖아. 못 헤어져. 아니에요 언니.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남자친구가 안 그랬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계획까지 다 짰어. 나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아 바쁘긴 해. 아니요. 결혼할 마음 있는 남자는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도 내 인생에 내 결혼 한 번이야. 그러면 이 남자가 하자고 막 해도 내가 그냥 아 드디어 하자고 했어. 이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고민했던 시간만큼 나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왜 결혼이 전제로 연애가 돼야 되냐고.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남녀라면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들면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급급하게 목을 메고 이러면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것들은 과거 연애에서 오거든 주로. 과거에 내가 진짜 치열하게 사랑했고 진짜 미친 듯이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 끝나버렸네? 뭐야? 나 이제 결혼 안 하면 나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이 결혼에 급급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 하는 것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소개팅을 주선할 때도 여자가 34살 이래버리면 남자가 아 일단 좀 이래버려. 당장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괜찮은 남자들 중에. 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나는 이렇게 막 조급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남자들이라면 30대 이후의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정확한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싶지. 왜 결혼을 안 하고 싶겠어? 거기서 내가 예외로 쳐졌다는 거는 내가 정말 이상한 남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할 만한 느낌을 주지 못한 여자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남자가 아 우린 넌 너무 결혼할 거 이런 말에 나 결혼할 것 같아 착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만나는 남녀가 있어. 근데 그 여자애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서 언니 어떡해요. 저 결혼하고 오빠가 일 관두러 가는데 저 어떡할까요? 뭐 커피숍 하는 거 어떨까? 그래도 집에서 있기만 싫을 것 같은데 나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 좀 기다려봐.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한 사람 좀 이상하지 않니? 기다려봐. 잘 지그지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너도 평가해봐. 정말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가 돼도 될지 신뢰가 얼마나 가는지 잘 봐. 내가 그 남자를 봤어. 그냥 뿌리고 다니는 거야. 야, 나 너가 운명의 이상형을 만났다. 우리 결혼하자. 나 너밖에 없다. 확 사주고 시간 빼고서 데이트하고 뭐 올인해. 역시나 다를까 남자가 3개월 안에 식었어. 그 남자의 패턴이었어. 여자애 혼자 소설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진짜로 결혼 얘기를 꺼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자 연애 경험도 별로도 없고 아 이걸 어떻게 서두르 꺼내야 되고 이러고 모르고 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얘기해 볼 수 있어. 친구들 요즘 다 결혼하는데 자기는 결혼 언제쯤 생각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당연히 자기랑 해야지 뭐 언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은 좀 전제가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지나 아니 그것도 굉장히 몹쓸 말이야. 내가 그한테 결혼하고 싶은 확신이 생겼을 때야. 나라는 여자한테 이 사람이랑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나랑 교제하고 있는 이 연인에 대한 확신이 100% 들었을 때. 내가 한 달 만에 확신 생겨? 누군가는 세 달 만에 확신 생길 수 있거든? 누구마다 시기는 다르지.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할 생각을 안 하네? 그때는 뭐야?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시간을 더 놓치지 말라는 거야. 난 충분하게 이 사람을 알아봤고 이 사람에 대한 시간이 확실해졌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 둘의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상대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죽어도 없어 보인다? 이 상대 욕할 거야?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정말 결혼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빙자하면서 나한테 하는 사람 또는 내가 결혼할 만한 사이즈의 여자가 아닌 거야. 내 조건이 우습거나 내가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남사친이랑 막 놀고 뭐 연락 끊기고 이런 내가 어떤 과거 했던 짓들이 이 사람한테는 배우자로서의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건 내 잘못. 전자는 사람 잘못 만난 죄. 어떤 신중한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이 사람한테 확신이 가게끔 행동으로 하지 이걸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냐면 연애 시작 때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데 정말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전 연인, 전 연애 같은 거. 처음에 왜 시작을 하냐 보면은 보통 좋을 때지. 아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 싸우면서. 아 뭐 진짜 요즘 남자들 다 운동하잖아. 누가 운동을 해? 야 내 친구도 다 이렇게 배 나왔어. 뭔 소리야. 나 오빠같이 배 나온 남자 처음 사귀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열받아. 듣기만 해도 열받아. 그치? 연애를 시작할 때 이별을 하고 연애를 하잖아. 전 남친 좀 목소리도 크고 거짓말 많이 하는 거 바람 펴가지고 헤어진 거 저 그래서 남자 못 믿어요.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위로해주다가 위로받으니까 막 공감받고 이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이 사람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자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게 약간 언제 돌아오나요? 예를 들면 이거야. 바람은 아닌데
약간 뭐 다른 여자랑 연락한 흔적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거나 하면은 얘기를 할 때 직장 동료 아니지? 너 이거 누구야? 다른 여자지? 아니야 자기야 그냥 직장 동료라니까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막 이렇게 싸워 아니야 이상해 자기 왜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 직장 동료 밥 먹는데 왜 그래 야 너 이래서 전남친도 바람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 이 여자의 여러 과거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했을 때 남자들이 굉장히 이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인데 결혼 생활을 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 뭐냐면 너 그 잘난 애 만나지 그랬냐? 왜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냐? 결혼은 싫대? 걔가?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부부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싸움이 진짜 많아 그래서 요즘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그 검사도 한대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안 해야지 그 정도 신뢰가 안 되는 관계라면 안 해야지 근데 이게 세상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 입장에 생각해봐라 남자친구 전 연인 누군지 알아 좋아? 싫어요 평생 모르고 싶어 그냥 그건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거든 그 여자 인스타 사자 얼굴까지 만약에 알아 그러면은 아 이런 스타를 좋아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괜히 질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랑은 왜 헤어졌어?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혼자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몹쓸 짓이라는 거야 소개팅 할 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 헤어지셨어요? 이런 거 보통 물어봐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완벽하고 너무 배려심도 깊은 사람인데 왜 헤어졌지 대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처음엔 순수해 그때는 막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모범 답안을 줄게 왜 헤어지셨어요? 그러면은 아 저 뭐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건데 아 이런 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쁘다고 왜냐면 이거는 대놓고 나 말 안 해 라고 해도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아 그런 걸 왜 물어 과거를 이런 게 낫냐 아니면은 나 처음 만나는 건데 오빠가 처음인데 오빠가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냐 이거 그러니까 모든 톤을 후자로 가져가라고 가장 괜찮은 연애 경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세 번 세네 번 만났다 하는 게 노말해 근데 기억이 안 나 진짜 사랑을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화도 안 나고 되게 센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장난인 척 얘기하는 거지 연애? 처음인데? 전 남친 없는데 이런 거 야 이런 거 얼마나 좋니 남자친구도 그렇게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지 아마 내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90%가 거의 다 얘기할 거라 생각하거든 모르고 전연이랑 왜 헤어졌는지 몇 명이나 사귀었는지 등등 얘기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너무 많아 아니 나는 정말 충격적인 게 모쏠들이 나한테 물어봐 모쏠이라는 거 밝히지 마세요 왜? 내 친구가 모쏠일 때 남자를 사귀었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오빠 내가 모쏠이라 연애 잘 모르니까 오빠가 많이 알려줘 내 친구가 그랬단 말이야 그 남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런 건 여자친구들이 해주는 거야 이거를 교과서처럼 교육을 시키더라니까 내 전 여친은 오빠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할 땐 이렇게 해줬어 밝힐 필요가 없어 모쏠도 본인 심장하게 얘기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잖아 그리고 되게 웃긴 여자들이 아 나 연애 너무 많이 했어요 잘난 척하듯 남자들도 아 여자야 뭐 매번 바뀌었죠 하나도 안 대단해 보여 근데 이건 있다 내가 늘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런 애도 사귀었는데 이런 애랑 사귀다니를 항상 곱씹거든 여자나 남자나 자 내가 아는 오빠 중에 나이가 지금 41살 있어 근데 결혼을 안 했어 완전 혼남 나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지 나랑 친하니까 근데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여자애들 언니 그 오빠 소개해주세요 맨날 이랬어 내가 소개팅도 많이 해줬어 근데 그 오빠가 치명적인 진짜 단점이 있는데 이 오빠한테 내가 오빠 근데 왜 얘네들이랑 결혼 안 해 오빠 좋다는 얘네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해 그러면은 야 란다야 내가 서른 살 때 걔 만났던 거 알잖아 막 지금 TV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 근데 어쩌라고 결혼은 안 했잖아 걔가 결혼 안 해줬잖아 난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현실인 거야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나랑 잠깐 만나서 스쳐 지나간 남자는 나를 그냥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웃긴 거야 예를 들면 미란다 TV가 미란다 TV에 나와 보면서 어떤 남자가 나 쟤도 만났었잖아 막 이런다 쳐봐 뭐 어쩌라고 나랑 무슨 사이였는데 이거야 나는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오빠가 지금 이런 애 어떻게 만나냐 이러는 거 지금 나의 환경이나 내 상황은 이렇게 처참하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지해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이 툭하면 그 얘기 언니 그럴 거였으면 3년 전에 결혼했죠 지금 이런 남자랑 할 바에는 그때 파혼을 안 했죠 이래 근데 제발 그 과거에 나와 만났던 사람은 어쨌건 과거에 나랑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걸 제발 잊지 말고 제발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연애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절대 이 두 가지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시작할 때 꼭 주의해줬으면 좋겠다.